이번에도 제가? 네. 안녕하세요, 타임포럼 틱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라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어떤 식입니까?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입니다. 오늘도 박스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리뷰는 남돈 남산입니다. 내 돈 내 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브랜드와도 관계없고 네. 나랑도 관계없고 그럼 뭐다? 신나게 내 할 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시세 떡락이다. 어차피 시계가 없어요. 네, 매물이 없어서 네. 시세도 없고 영예 수렴하는 오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림 데르메스는 2015년도에 에르메스가 이제 주로 남성을 타겟으로 한 드레스 워치입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패션 하우스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를 이제 대거 내놓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패션 하우스도 있고 계속 쭉 이끌어오는 패션 하우스도 있는데 이제 에르메스는 후자에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 에르메스의 시계에는 주로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여성용 위주였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낮았죠. 남성용 시계라 하더라도 엔트리 레벨의 가격대가 좀 많았는데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 나갔던 아쏘 이름 또 생각 안 나. 아쏘 데흐 딜라 룬. 오, 네. 루나 레흐 레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데흐 데르메스 때문에 헷갈렸다. 그 과거와 달리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에 걸맞는 시계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된 본격적인 시계가 바로 이 슬림 데르메스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그러면은 슬림 데르메스 시계는 에르메스 중에서도 엔트리 레벨에 속해 있는 시계가 아닌 중급기 이상의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라인의 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슬림 데르메스 같은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ETA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대신 어떤 브랜드 걸 쓰죠? 파르미지아니 산하의 보쉐의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르미지아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보쉐와 에르메스는 좀 지분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25% 지분을 에르메스가 가지고 있고 그거의 반대급부로 파르미지아니의 에르메스 스트랩이 단독적으로 공급이 되는 약간 노이 좋고 매부 좋은 그렇습니다.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결혼을 했다고 해요. 좀 더 혈연이 생기면서 역시 혈연과 지연 역시 스위스도 별로 다른 게 없다. 프랑스 아닌가요? 보쉐는 스위스 에르메스는 프랑스. 프랑스 국적을 넘어선 사랑. 사랑의 힘은 브랜드도 국경도 없다. 사랑을 네. 했더니 지분이 나. 야 역시 사람 최고. 역시 네. 40리가 살짝 안 되는 39.5mm에 두께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8.2mm 보통 8mm대의 시계라고 하면 자동 시계보다는 수동 시계 쪽에 가까운 편인데 슬림 데르메스라는 이름과 걸맞는 자동 시계인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라운드 형태의 시계이지만 독특함이 넘쳐나요. 특히 러그가 일반적인 러그와는 좀 다른 러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러그라고 하나요? 꺾은 러그. 공식적인 표현 없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귀찮아서 그냥 오늘 꺾은 러그라고 하려고. 케이스를 측면에서 봤으면 일반적인 러그와 다른 점이 없지만 시계를 정면에서 보면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어놨죠. 패션하우스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트위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얼에는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냐면 바로 폰트입니다. 그냥 에르메스스러워요. 그냥 폰트만 봐도 에르메스 같다. 이 폰트에도 스토리가 있다고요? 폰트 전문가인 필립 아펠로아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건데 에르메스에서 사용하는 폰트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안한 분이에요. 슬림 데르메스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폰트를 고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브라이틀링 슈퍼벤저 했을 때 설명을 좀 드린 그 군대에서 쓰는 군용 폰트 있거든요. 스텐실 폰트라고 해서 그걸 좀 응용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아라비아 인덱스의 드레스 워치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이 폰트 덕분에 완전히 여성적인 그죠. 시계로 바뀌어버린 거죠. 보통은 시계가 이렇게 가면은 숫자도 뒤집어지기 마련인데 4부터는 또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아라비아 인덱스를 쓰는 시계들은 시계 다이얼을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냥 다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네.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눕히는 경우에는 3까지 간 다음에 4를 뒤집더라고요. 이렇게 읽기 편하게. 그래서 5, 6, 7, 8
끝까지 간 다음에 구에서부터 또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네. 읽기 편하게 하는데 로마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로마를 아라비아처럼 그렇게 롤렉스가 그렇게 배치하거든요. 되게 읽기가 어려워요. 롤렉스는 그렇습니다. 왜요? 롤렉스니까. 아 그래도 읽어. 읽어. 그러면 딴 거 사. 딴 거 사. 블루 다이얼인데 빛에 비춰 보면은 약간 투톤처럼 보여요. 이 중앙에 있는 선레이는 조금 어둡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는 바깥쪽 다이얼은 조금 밝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인덱스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가는 바톤 핸즈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10분 스몰 세컨드의 타임온이 구성인데 굉장히 심플한 다이얼이면서 심심하지 않은 볼거리들이 좀 많아요. 네, 드레스워치에 심플한 다이얼이라고 하면은 조합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개성적인 다이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미 다른 시계 브랜드들이 다 선점해 놓은 그런 디자인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개성적인 다이얼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건데 에르메스가 멋지게 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죠. 시계 케이스는 과연 39.5mm가 딱 될까요? 에르메스니까 39.5mm일 거예요. 39.4mm 거의 비슷하네요. 깨는 7.9mm 8mm가 안 되는데? 오, 저희가 조사해온 스펙이 틀렸거나 이게 오차거나 오차거나 근데 번역 캘리퍼스가 오차가 그 정도로 나 있거나 아니 슬림워치에서 이렇게 수치가 줄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일이죠. 네, 멋진 일이죠. 30m 방수이기 때문에 스크류 다운은 아니고요 그냥 제로 포지션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한 무브먼트입니다. 날짜 창이 없기 때문에 제로 포지션에서 1 포지션으로 당기면 바로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운을 조작하는 데는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는 느낌도 굉장히 견고하고요. 크라운을 닫으면 다시 초침이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시계를 봤을 때 좀 특이했던 점은 크라운을 뽑으면 밸런스 휠이 바로 움직임이 끝나지가 않고 동력 전달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천천히 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핵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계들은 밸런스에다가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밸런스 스탑을 하는 핵 기능이었는데 근데 아마 다른 부분에 스탑을 걸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스루백을 통해서 탑재된 무브먼트인 칼리버 H1950을 볼 수 있는데 보쉐로부터 공급을 받은 마이크로로트의 자동 무브먼트입니다. 슬림 데르메스의 얇은 케이스 두께를 만들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인데 두께가 2.6mm 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이크로로터의 자동 무브먼트입니다. 웬만한 수동식의 무브먼트보다 더 얇아요. 플로터 중에 2.5mm가 안 되는 울트라 스윈이 있는데 그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무브먼트고 이 무브먼트의 베이스 무브먼트는 보쉐의 VMF 5400 시리즈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인데 그 공급해주는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요 형태가. 같은 무브먼트가 팔미지안이 톤다에도 톤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리차드밀에도 들어가는데 이 베이스의 다른 무브먼트들을 보다는 조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브릿지 분할을 직선 형태로 하다가 보니까 좀 가리는 부분이 많아져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베이스 무브먼트의 그 브릿지 분할 자체는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이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직선 가공을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생산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피니싱할 때 조금 더 용이하거든요. 다른 브랜드들이 동일 베이스의 제품들과 가격 비교를 하면 특히 리차드 밀과 비교를 하면 15분의 1 에르메스인데 베이스 무브먼트 자체를 즐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무브먼트 자체의 스펙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높은 단계의 무브먼트임은 분명합니다. 밸런스 휠도 지금 보면은 프리스프렁이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오버 코일은 아닌 것 같고 두께를 보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데일리 워치로 손색 없는 그런 정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에르메스 특유의 H 패턴이 표면에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한 자동 무브먼트들이 약간 공통적인 특징 같은 건데 플로터 회전하는 소리가 좀 달라요.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나사가 스크류 하나가 안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 다이얼과 맞춰진 블루 엘리게이터 스트랩이고요. 버클은 일반적인 핀 버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꼈죠 지금? 어? 이거 되게 많이 속아요. 속았다. 거기에 끼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거기 끼면 안 되고. 요렇게 가져본 자와 가져보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확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실수로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고 네, 여기다가 잘 넣어야 돼. 역시 에르메스 가죽은 그냥 에르메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저의 손목에 아주 멋있게 잘 어울린다. 이노님한테 빨리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넘기라. 제가 얘기했는데 안 넘겼대요. 아 그래요? 그냥 차고 가면 되겠다. 셔츠 안에 아주 편안하게 잘 들어가는 웅장 시계이면서 캐주얼함도 놓치지 않은 그런 올라운더의 시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에르메스라서 그런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그런 편견 아닌 편견을 제쳐두고서라도 이 제품을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은 잘 만든 드레스워치다. 관전 포인트가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시계 케이스에서는 러그, 다이얼에서는 폰트, 엘리게이터 스트랩과 버클. 사실 전반적으로 이 시계는 되게 굉장히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웰메이드 슬림 워치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림 드레스 워치를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얇게 만들기 위해서 결여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슬림 드레스를 완성했기 때문에 어떤 복장도 가리지 않는 그런 올라운더 드레스 워치가 된 것 같아요. 반바지에 농구 저지만 아니면 네. 될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뺏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돈 넷뱃! 앞으로는 남돈 넷뱃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임프롬 올 때는 시계를 놓고 와야 되겠습니다. 남돈 넷뱃 네. 협찬 받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렇게 해서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를 살펴봤고 다음에 또 다른 시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